네, UFC 어스 판타스틱 캐츠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UFC에 등록된 선수가 이 두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아기 고양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둘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둘밖에 싸우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그 두 선수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좀 덩치가 작은 두 마리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같이 리그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UFC의 경기 막 시작했습니다. 저 노랭이와 깜댕이가 서로 딜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예. 겉으로 봐서는 저 작은 펀치, 냥냥 펀치와 냥냥 킥에 얼마나 데미지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노랭이 선수 참 비겁한 방법을 쓰네요. 예,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해야겠다는 것 같죠? 냥냥 발톱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예, 아주 귀엽습니다. 네,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노랭이 선수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쪼개서 쓰면서 싸움에 대한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기보다 지금 보니까 그냥 애교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매우 귀엽네요. 아주 예쁩니다. 어이구, 난리 났습니다. 네, 깨물어 달라는 거죠? 뭐 집사 심정이야 뭐 안 예뻐해주고 싶겠습니까? 2라운드는 마저 해야겠죠? 네, 그런데 깜둥이 선수 2라운드를 다른 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 상대는 그 지난 경기 때 관객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관객 냥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 네, 깜둥이 선수 프로답지 못하네요. 냥포츠 정신이 결여된 상태라면 경기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될 텐데 말이죠. 네, 이젠 그냥 개싸움이 됐습니다. 양장판이에요, 양장판. 2라운드는 3파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쯤에서 그냥 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군요.